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치킨 플러스라는 데서 주문을 했고요. 요게 새로 나왔대요. 근데 이름이 여기 순서대로 크리미 어니언 톡톡 순살 치킨, 그리고 양념 톡톡 순살 치킨, 핫초킹 톡톡 순살 치킨, 마지막 꿔바로우 톡톡 순살 치킨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거를 시키면은 요런 걸 주세요. 보시면은 치킨에 뿌려먹는 톡톡이 오늘 한번 터져볼래라는 이름이 써있고요. 우선 톡톡 치킨. 근데 이게 탄산 캔디래요. 이게 어떤 건지 막 어제 댓글로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막 배스킨라빈스 그 슈팅스타 먹으면은 입에서 막 팡팡 터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런 캔디래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런 거 슈팅스타 같은 건가? 네, 그런 거 같아요. 잠깐만, 이거 한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입에 먹으면은 입에서 와다다다다 거려요. 아,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불량식품 좀 많이 먹었잖아요. 일단 요것만 한번 먹어볼게요. 너 아, 이걸 탄산 캔디라구나. 사탕이네요. 그리고 제가 요거 크리미 어니언 시켰는데, 요거는 젓가락이 어디 갔죠? 네, 일단 죄송합니다. 이거는 뒤에 양파랑 요 크리미 어니언 양파 소스를 따로 주시거든요. 와, 양파 진짜 많이 주셨다. 일단 요거를 양파를 올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일단 소스를 뿌릴게요. 다 뿌려놓고 먹다 보면은 나머진 터져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충만치킨에도 요거 양파, 어니언 요런 거 있잖아요. 좀 그거랑 느낌이 비슷하네요. 오, 그리고 요통 좋다. 요통 냅뒀다가 도시락통 써야 되겠다. 냅둬서 잘 씻은 다음에 도시락통으로 써야 되겠어요. 아, 그리고 가격은 제가 두 마리 순살로 주문을 했고요. 그두 마리 순살에서 25,900원씩. 그러니까 한 마리당 25,900원 나누기면 대충 12,950원 정도? 어우, 야, 이 색깔이 참. 자. 오, 소리 들리세요? 이거 잘못 부셨다. 아, 이거 흘렸다. 이거 뿌려 먹는 거래요. 오, 소리 장난 아니다. 찍어 먹지, 그래요. 근데 이거 이렇게 뿌려 먹는 거라고 써 있어서. 아, 이거 찍먹이에요? 지금 말이죠. 근데 소리가 무슨 그전 만드는 것 같아요. 일단 뿌린 김에 그냥 이것까지 뿌려버릴게요. 와, 소리가 이래서 톡톡이구나. 오! 니들 방금 보셨어요? 지금 저 쳤어. 오, 일단 양파. 와, ASMR이네요. 와, 소리 좋다. 삼겹살 먹는 소리? 와, 이거 ASMR로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준비한 다음에 먹기 전에 딱 녹화하고 바로 뿌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부침개 소리네요, 진짜. 진짜.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건 황금 치즈볼이고요. 5개에 4,500원이에요. 계산 900원 꼴이죠? 어이씨! 깜짝. 오, 튄거 같은데. 자, 꼬린! 어이! 진짜 막 튀는데요? 미치겠다. 아니. 치킨을 진짜 내 눈앞에서 구워 먹는 것 같아요. 무서워. 자, 이렇게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크리미 어니언.
아, 물뽕. 아, 어이. 좀 위험한데 이거? 아, 일단 소리가 좀 줄었고요. 아들이 어서 와요. 근데 맛은 이게 사탕이라 되게 달달한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일단 크리미 어니언의 맛은 맛있어요. 그 충만 치킨이랑 비슷하고 그냥 이 여기 치킨 자체도 맛있는. 아, 미치겠다 진짜 이거 봐. 그럼 진짜 뻥을 치고 여기 보이시죠? 캔디한테 폭행당하네요. 어우, 앞자리로 이거 써야 되겠다. 근데 식감은 요 사탕 씹어먹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여기는 양념 톡톡. 근데 이게 맛보다는 씹을 때 식감이 되게 바삭바삭한데 그게 막 기분 나쁘게 바삭한 게 아니라 딱딱딱한데 씹으면은 바삭 씹히는. 그 쿠아쿠토 드셔본 분들 계세요? 꼭 쿠아쿠토의 식감이에요. 어, 소희님 어서 와요. 엠지님 집에는 안경 구멍 뚫려서 소용 없을라나. 글로만 들어올 것 같아. 얘네들이 거기만 노리고. 오, 여기 근데 그냥 치킨 맛있다. 입안에서도 아 뜨거워. 아, 진짜 죄송해요 이거. 이게 애들이 세요. 어유 좀 많이 찍히긴 했는데 아 뜨거워. 이거는 조금 머리 숱이 많네요. 아 좋겠다. 머리 숱이 정말 많아요. 아, 소리, 어, 매워. 이거 맛이 깐풍기 같아요. 자, 후원 감사합니다. 네, 코덕스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꿔바로우. 그 꿔바로우 냄새를 맡아본 이유가 꿔바로우 딱 냄새 맡으면은 시큼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냄새 진짜 꿔바로우 같이 시큼해요. 전 슈팅스타 먹으면은 목에서 튀어서 못 먹겠어요. 이건 입에서 장난 아니겠죠. 근데 이게 사탕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달달한 맛보다는 그냥 식감, 바삭한 식감이랑 그리고 입에서 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요거 뭐냐 톡톡이 요거를 뿌린다고 해서 맛이 콱 맛이 변하는 게 아니라 식감이랑 소리랑 그리고 입안의 느낌 맛 자체는 아이씨. 맛 자체는 이게 크게 변화를 주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치킨이 맛이 있네요. 충만 치킨이랑 위에 소스랑 양파는 되게 비슷한데 여기 기본 후라이드 치킨 있잖아요. 이게 맛있어요. 무섭다 겁나서 못 먹겠네요.
이건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여기 있다가 빨리 와서 이렇게. 얘네가 처음에 너무 막 튀니까 위험해. 섞어 먹으라니까요. 그래요? 드셔보셨나 보네. 근데 지금은 떡이 졌네요. 요 위에 사탕들이. 여기에다가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양파 소스. 아, 이게 이 사이에 낀 사탕이 가끔 이와 이 사이에서 이렇게 딱 터져갖고 그 이 이렇게 치과 가면 스케일링 하잖아요. 그때 느낌과 좀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상큼한, 좀 시큼한 맛도 있어요. 두근살인데 되게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나요? 제가 여기 치킨은 처음 먹어보는데 기본적으로 맛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치킨이 되게 부드러운 순살이에요. 막 가슴살 뻑뻑한 데가 아니라 뭐 다리살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근데 거기에 맛 자체의 변화를 준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식감이랑 그런 것만 바뀌게 되어서. 저도 먹다가 그랬어요. 욕 나와요. 진짜 욕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놀라면은 그렇게 막 나오잖아요. 아, 미치겠다. 여기서 파는 떡볶이랑 공룡알도 진짜 맛있어요. 어, 그래요? 후원 감사합니다. 공룡알도 팔아요? 아, 공룡 찹쌀도넛이 여기 메뉴판이 있거든요. 전 치킨 플러스 브랜드라는 거 처음 들어봐요. 저도 이번에 처음 시켜보는데 괜찮아요. 그냥 자체는 가격도 뭐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머리 삐져나온 거 잘라주고 싶네요. 에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살짝 정리해주면 돼요. 꿔바로우 맛있나요? 진짜 꿔바로우 같아요. 그 시큼한. 오늘의 음료는 콜라입니다. 앞머리 직접 자른 것 같아요. 나 미용실 가서 잘랐거든요. 한 얼마 전에, 한 1년 됐나? 1년 안 됐나 싶은데 그때 제가 앞머리 집에서 잘랐다가 조금 망해갖고 인스타에다가 사진 올렸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튀네요. 장작 같아요. 핫초킹 맵나요? 네, 매운맛이 깐풍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이런 고추 있어갖고 꼭 중국집에 파는 깐풍기 같은 느낌이 들고요. 뭔가 좀 이런 기침이 나와요. 옛날에 우리 이거 사탕 많이 찍어 먹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런 봉지 있어갖고 이런 봉지 있어서 이런 거 사탕이, 이 사탕이면 이렇게 찍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막 톡톡 튀는 거 슈팅스타 같은 건가요? 근데 슈팅스타가 너무 세졌어. 맞아, 발바닥 사탕 뭐야. 아니면은 이거 크리미 어니언으로 시키면은 두 가지 맛 다 볼 수 있을걸요? 일반 후라이드로 오니까. 개인적으로는 크리미 어니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충만치킨에서도
그 크리미 언니언 이름이 똑같네.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핫초킹에 크리미 언니언 얹어서 먹어줘요. 어, 괜찮겠다. 이것도. 아, 소리가 비비면 비빌수록 더 나네요. 여기에다가 핫초킹. 지른 사람 시켜주면 되겠네요. 아, 이거 막 괜찮은데요? 톡톡이 올라가서 진짜 이번에도 아 조금 그런가 했는데 괜찮아요. 생각보다 되게. 다시 씹길 의향 있나요? 근데 다시 먹으면 위에 뿌리지 않고 찍어 먹을 거예요. 냄새 맛 들을 걸 그랬어. 양파도 되게 많이 넣어주셨고. 네네. 근데 이거는 황금치즈볼인데, 황금은 이색이거든요. 색깔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황금 정도는 아니고, 그냥 십사케 뭐 치즈볼 같은. 그리고 이거는 모양이 좀 타원형이에요. 오! 이것도 식감이, 이거 식감이 좀 BHC 같아요. 살짝 빠시락거리는? 근데 안에 크림치즈 들어갔나요, 이거? 뭐, 살짝 좀 크림치즈 맛이 나네요. 두 번째로 뭐가 맛있나요? 뭐,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그냥 다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요게 좀 더 좋아하는 맛이에요. 벤치님은 맛 설명 좋아서 보게 돼요. 저랑 코드가 맞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황금치즈볼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면 딱이에요. 떡볶이 시켜볼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기침이 나요. 그 신 거 먹으면 맛게 나오잖아요. 매운 게 아니라 좀 차요. 그리고 좀 많은 부분을 먹었는데 진짜 입속에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치즈볼 톡톡에 찍어 먹어줘요. 아, 좀 아껴 넣을 걸. 톡톡을 다 뿌리지 말고 여기 있는 거라도. 오. 그냥 요 톡톡이 맛 자체가 막 크게 있는 게 아니라 크게 맛에 변화를 주진 않는데 그냥 식감. 치킨 플러스에 치킨 떡볶이 피자 메뉴 있어서 좋더라고요. 어, 그래요? 김밥나라 치킨 공주 같은 거구나. 여긴 피자가 없는데? 지점마다 조금 다른가 봐요. 김밥나라 치킨. 치킨나라 피자 공주. 왜 김밥나라가 있을 수도 있지? 왜 한번 찾아봐. 진짜 있기만 해봐. 근데 김밥나라 치킨 공주 한번 있나 없나. 김밥나라 치킨. 아, 없을 필이다. 오! 뭐야 이거! 아, 아니구나. 그냥 김밥나라랑 뭐 피자나 치킨공주에서 주문을 하셨네요. 어? 아. 생길 수도 있어요. 응? 어떤 분이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 만들어주실 수도 있죠. 오늘 2019년 4월 29일인데
오늘 이후로 김밥 나라 치킨 공주가 생긴다면은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톡톡을 뿌려놔서 입속에서 막 난리가 났는데 안 뿌리고 그냥 먹어도 요 자체만으로도 괜찮은 치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피자 판매하신다고요? 글쎄, 여기 메뉴가 치킨이랑 똥집, 닭발, 떡볶이 튀김 그렇게밖에 안 써있어요. 우와, 여기 아주 작게 써있네요. 여기 아주 작게 위에 피자 단품 주문 10만원 고르곤졸라. 아, 딱 근데 이거 톡톡 조금만 뿌리세요. 아시죠? 여기 피자가 고르곤졸라, 페퍼로니, 마르게리타 피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무서워요, 이거 솔직히. 치즈볼에 크리미 양파 얹어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크리미 양파가 좀 효자 노릇을 하네요. 여기 기본적으로 그 충만치킨 드셔보신 분들은 뭐 많이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맛이랑 되게 비슷해요. 아, 이 미치겠다. 들리시죠? 별로. 별로 막 어울리지 않네요. 아, 근데 이걸 탄산캔디라고 하는구나. 치킨 플러스 생소한데 벤츠님이랑 입맛 비슷하니 먹어나 볼까요? 추천. 요거 순살들도 저는 뻑뻑한 거 싫은데 되게 다 닭다리살처럼 부드러워요. 여기는 치킨무 국물이 없나 보네요. 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저같이 치킨무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단점인데. 근데 치킨에다가 요 톡톡이 뿌리는 거 아이디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양파 들어간 치킨 도전해보고 싶네요. 파닭 느낌인가? 오히려 파보다 양파가 더 아삭아삭하죠. 파는 뭔가 조금 저는 질겅질겅거린다라는 식감이 있어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뭐가 톡톡인가요? 요런 거를 주세요. 치킨에 뿌려먹는 톡톡이. 치킨 플러스 집앞 5분 거리에 있는데, 오, 그래도 배달시킬 거잖아요. 빨리 오긴 하겠지. 옛날, 맞아, 딱 그거. 불량식품 발바닥, 그 느낌. 우리 지역은 없네요. 여기 없으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치킨집 괜찮아요. 프랜차이즈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깔끔하고 양 괜찮고. 타닥타닥 소리 계속 나는 거 너무 웃겨요. 전 미칠 것 같아요. 톡톡이 오면은 한반 정도만 드시고 반은 남겨놨다가 그 나중에 사탕 찍어 드세요. 그냥 맛있는 순산은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진짜로.
근데 그중에 요게 조금 더 제일 맛이 맞아요. 다시 먹을 의향이 있어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번 다른 메뉴도 나중에 시켜 먹어보고 싶어요. 뭐 떡볶이나 아까 말씀하신 거 공룡알이나 글쎄 새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전 처음 먹어봐요. 호불호가 갈린다네요. 괜찮나 봐요. 네, 기본적으로 치킨 그 베이스가 괜찮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토핑식으로 얹은 거잖아요. 요 톡톡을. 그래서 아, 생긴 지 3년 됐어요. 우리 집 장장 날로 갔네요. 해외 사시나? 꼬바로우 치킨은 꾸덕꾸덕한 느낌인가요? 막 그렇진 않고요. 다 똑같은 치킨 껍데기인 것 같은데 소스가 그 꼬바로우 소스 맛이 나요. 혼자 주말에 25,900원이면 괜찮네요. 식구끼리 취향껏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그냥 순살로 두 마리를 시키면은 더 저렴해요. 굳이 톡톡을 안 해도, 아니면은 톡톡을 시킨 다음에 뿌리지 마세요. 하나만 뿌리고 하나는 그냥 드시고 하나는 쟁여놓고 나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선물 주세요. 아니면은 복불복개인 같은 거 있잖아요. 학교 갖고 가면 이거 완전 인싸되겠다. 학교 가져가서 애들이랑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 뿌려먹기. 뭔가 인싸템? 아니면 학교 복불복개인. 멋진 해설인가요? 삼겹살 굽고요, 삼겹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꼽자면 뭔가요? 일단 요거를 시키면 장점이 후라이드를 그냥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장점과 요거 소스랑 양파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요거는 픽하고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양념 드세요. 이건 두 개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으니까. 예전에 톡톡이 그 발바닥 사탕 들어있는데, 맞아요, 그거. 근데 미치겠다, 진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톡톡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 근데 요거 톡톡은 네 가지 맛밖에 없어요. 여기에 뭐 치즈 시즈닝도 있고요. 샥샥 양꼬치, 오씨, 뭐냐 이거. 양꼬치 튀김 궁금하다. 마늘 치킨도 있고요. 토마토 커리? 강정. 오, 독특한 거죠. 나중에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모든 치킨에 토핑 추가 가능해요. 아, 그래요? 하긴 요거 하나 주시고 뭐, 추가 비용 받으시는 것도 효율적이죠. 저거 먹으러 서울 가야 하나, 이게 서울 체인은 아닐 거예요. 전국 체인인데, 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하겠죠? 지금 어떤 분이 여기 토마토 커리 괜찮다고. 저 옛날에 최애였어요. 아, 옛날에 좋아하던 사람. 지금 최애 치킨은 뭐예요? 뭐 초딩 때 좋아했던 애, 좀 그런 느낌인데.
우리 동네는 안 보여요. 저도 대전에서는 저희 동네 없었어요. 크림 소스가 크림 파스타 소스 맛인가요? 아니, 조금 상큼한 크림 파스타? 아, 상큼한 그 크림 소스 맛. 지금은 핫초킹이요. 아, 그, 같은 학교에서 좋아하긴 하구나. 뭐, 1학년 때는 1반에 뭐, 누구를 좋아했다면은, 뭐, 2학년 때는 그 같은 아이가 아니라 뭐, 다른 반에 뭐, 다른 아이를 좋아하는 느낌이네요. 하긴 우리 어릴 때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벤츠님, 인생 치킨 먹어봤네요. 저는 웬만하면 다 인생 치킨이에요. 닭 튀긴 건다 맛있어요, 웬만하면. 연남동에 치킨 플러스는 어떻게 알았나요? 나도 못 들어봤어요. 그냥 어제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어플 보다가, 어! 해갖고, 바로 시켰어요. 치킨 플러스 사장입니다. 꿔바로우가 의외로 맛있어요. 오, 님들 이거는 사장님 추천? 오, 진심이신가? 박대짜 찬짜씨? 박대짜 찬짜 사장님, 대짠 사장님? 어디 지점 사장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추천하신다네요? 가쁜 사장님. 갑자기 분위기 사장님. 아, 지금 진짜 톡톡거리는 게. 야. 맞아. 궁금한 거. 여기에 그 옛날에 우리가 그림일기로나 그렸을 만한 요 그림과 그 그림일기 밑에 있는 편지가 있어요. 편지 한번 읽어볼게요. 아빠께,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아빠, 제 생일 때 아이스크림 사주신 거 너무 맛있고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앞으로 이쁜 짓만 할게요. 해리가. 여기 앞으로가 아니라 앞으로라고 써 있어요. 사장님, 자녀신가요? 귀여워. 근데 솔직히 지금 읽고 좀 의심되는 거. 사장님이 쓰신 것 같아요. 오타가 없고, 글씨도 딱, 앞으로 딱 하나 틀렸어요. 그리고 하트를 너무 잘 그렸어. 하트가 너무 이뻐. 왼손으로 쓰신 글씨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요즘에 그 상담원 전화 걸면은 그 대기 소리가 그뭐 상담원의 뭐 부모입니다. 혹은 뭐 저희 아빠가 곧 있으면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막 그런 소리가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 그리고 지금 조금 좋은 얘기만 해서 협찬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 협찬이면은 처음에 다 말씀드리니까 뭐 오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소비자의 같은 입장으로서. 근데 진짜 괜찮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약간 궁금해 하시는 건 당연하실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아니면, 뭐, 뻥 아니야 라는 거는 아예 딱 그렇게 박아놓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기 치킨이 뭔가 동네 치킨 같은 튀김이더라고요. 그냥 깔끔하게. 근데 그 동네 치킨도 잘하는 동네 치킨이 있고 조금 잃는 데가 있거든요. 잘하는? 협찬이면은 메뉴창에 적어줘요. 아니더라도 다 적었나요?
요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가 뭘 먹나, 메뉴가 뭔가, 어디서 시켰나, 그런 거를 궁금해 하시니까 계속 당연히 적어드리고. 진짜 어디선가 삼겹살 굽는 느낌 나네요, 완전. 부침개 먹고 싶다, 김치 부침개. 오늘 엄청 빨리 먹은 것 같아요. 순살을 먹는데 뻑뻑하지 않아서 막 호로호로 넘어가요. 톡톡에 콜라까지 입 괜찮나요? 뭐 나쁘진 않은데 막 콜라 마신다고 엄청 튀기진 않았어요. 오늘 김치부침개 먹었는데 좀 드릴걸. 아유, 좀만 주시지. 그한 입이 진짜 맛있는데. 나중에 한번 여기서 시키면은 치킨뿐만 아니라 뭐 떡볶이 말씀하신 거랑 다른 것도 한번 시켜볼게요. 아, 우리 동네 치킨 플러스는 뻑살이 많아요. 그래서 맨날 크리미 연유만 시켜 먹는데. 그래요? 저는 먹고 있는데 거의 다리살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김치 해물전이 좋나요? 아니면 고기 들어간 김치전이 좋나요? 고기 들어간 김치전은 저는 못 먹어봤어요. 거의 넣으면 오징어 그렇게 넣어갖고 김치전 해먹죠. 치킨 플러스 전화번호가 뭔가요?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대표 전화번호 같은 거 있을 거예요. 뭐그 체인 상담 문의 같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 동네는 컬투치킨 맛있어요. 컬투치킨은 치킨집에 가면 좀 안주 메뉴들도 되게 많아요. 거의 치킨집이란 느낌도 있지만 가서 먹으면 진짜 포장마차 같은 느낌? 황금치즈볼은 겉에 식감은 BHC같이 조금 파스락거리는데 맛은 그 크림치즈 있잖아요. 크림치즈 맛이 좀 난다라는 맛이 들어요. 근데 여기 먹으니까 다 떡볶이를 말씀하시네요. 처갓집 슈프림보다 맛있나요? 양념은 처갓집이 짱이에요. 여기 양념은 양념만 놓고 비비면 저한테는 처갓집. 처갓집이 더 달아요. 여기는 조금 그 고추장? 고추장 맛이 많이 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머리 모양 때문인지 더 어려 보이네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진짜 고딩 때, 중딩 때부터 좀이 얼굴이었어요. 공룡알이랑 떡볶이 추천해요. 공룡알은 고구마 무스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공룡알이라고 안 써있고 공룡 찹쌀 도넛츠라고 써있어요. 공룡 찹쌀 도넛츠인가 봅니다. 오, 나왔다.
여기 고추. 근데 왜 떡볶이 이름이 공룡알인가요? 떡볶이 이름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찹쌀도넛 이름이 공룡알, 공룡 찹쌀도넛이에요. 근데 저분이 왜 공룡알이라고 하시는지 전 모르겠어요. 떡볶이, 공룡알, 순살 반반 추천해요. 오, 그렇게 드시구나. 벤치님을 믿고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 알고 있죠? 힘내요. 고맙습니다. 진짜 요즘 들어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거 안 커지죠? 잠깐 갔다 올까요? 커지나 안 커지나 한번 봐요. 자, 커지진 않았지만 짠. 뭐 영수증 좀 다시 갖고 올게요. 아, 영수증 깜빡했다. 여기 있는 거는 그 CU 편의점에서 사왔고요. 아, 네, 이번에 새로 나온 것들이 있어서 몇 개 사왔어요. 앞에 있는 거는 칸초 초코 케이크고요. 옆에 있는 거는 I'm fine, thank you, and you라는 파인애플 오믈렛. 그리고 옆에는 인정 어인정 그거 시리즈 있잖아요. 그거 오믈렛, 쿠앤크 오믈렛이고. 얘는 초코 티라미수. 마지막은 돌아온 옛날 케이크? 뭐 옛날 케이크라고 해서 앞에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일단 초코 티라미수 먼저 먹어볼게요. 초코 티라미수 가격은 얼마게요? 초코 티라미수 얼마냐? 아, 2,500원이네요. 2,500원이니까 834만 정도? 꼭 홈런볼 같이 되어 있어요. 홈런볼 같이 이렇게. 생각보다 초코 맛이 진하네요. 생각보다 조금 쪼끔 맛이 진해요. GS는 4개짜리던데. 아, 그래요? 뭐 크기가 다를, 크기가 여기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어머나, 잠깐 한눈 팔고 왔더니 좀 오래 파셨나 봐요. 가격은 2,500원인데 이거 한 개에 830원이면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요즘 물가가 뭐 이것만 비싸진 게 아니라 다 비싸긴 하니까. 다음은 I'm fine, thank you, and you라는 파인애플 오믈렛. 간식 먹네요, 진짜 디저트. 파란색은 뭔가요? 요거는 하얀 크림 케이크이래요. 하얀이 아니라 하얀. 요즘은 편의점 음식들이 진짜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하얀 옛날 케이크. 아, 이거는 이게 두 개가 되어 있네요. 여기엔 포크도 있고요, 초도 있고요. 죄송해요. 아임파인 땡큐 먼저 써. 눅눅할 것 같은데 칸초 먼저 먹어줘요. 아, 오늘은 칸초가 마지막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먹으면 다 나가실 것 같아서. 우와,
여기 실제로 진짜 파인애플이 이렇게 박혀 있긴 해요. 디저트 중에는 뭐가 제일 맛있나요? 에이, 그런 게 어떻게 다 맛있지? 디저트는 거의 달달한 것들이니까. 케이크 너무 하얗네요. 그쵸? 오, 이렇게 하면. 오, 좀 그래도 뭐 탐색하는 것 같다. 요거 맛이 케이크에 그 파인애플 들어있는 경우 있잖아요. 생크림 케이크에 그 느낌이랑 좀 비슷해요. 마카롱 좋아하나요? 마카롱 잘못 먹어요. 없어서. 진짜 마카롱 너무 좋아. 여기 파는 거는 다 CU 편의점에 파는 것들이고요. 지금 먹고 있는 요거 파인애플 오믈렛은 2,500원이네요. 파인애플 먹었으니까 지방분해 되겠다.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우리가 먹는 건 모두 다 다이어트 제품들이에요. 다이어트 식품. 음식에 과일 들어간 거 저는 잘못 먹겠던데 잘 먹네요. 잘 맞는 것들 있어요. 다음은 요거 먼저 빨리 먹을게요. 너무 하얗니까. 마시는 건 우유 마시고 있어요. 흰 우유. 너무 허여멀고 나네 이거. 살짝 생크림 같네요. 오, 안에는 보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카스테라랑 위에 크림? 오, 여기 가운데 슈크림도 조금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쪽에는 있긴 있네요. 맛이 막 그냥 카스테라 빵 맛이 많이 나요. 크림 맛이 많이 난다기보다는 카스테라 빵 맛이 많이 나고, 크림은 부드러운 편은 아니에요. 아, 부드럽구나. 빵이 너무 많았네요. 이거 하이안, 이거 3,500원인데 괜찮아요. 3,500원인데 소도 5개 주고, 오, 크림 부드럽다. 근데 단점이 크림이 좀 적어요. 진짜 끝에는 살짝 스친 정도? 위에 이렇게 펴 있는 것도 조금 이렇게 약하게 있고. 이거는 좀 급하게 케이크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냥 그럴 때 괜찮을 것 같아요. 3,500원인데 맛도 괜찮고. 1인 케이크이네요. 아, 1인 케이크보다는 그냥 친구 생일 잔치를 정말 메뉴를 여러 개를 다 시켰는데 케이크를 깜빡해서 주문 못했을 때. 입좀 닦아요. 죄송해요. 자, 여기는 인정어 인정 쿠앤크 오믈렛이고요. 그리고 요거 가격은 2,500원. 아까 파인애플이랑 가격은 똑같아요.
디저트도 뭐 먹는지 적어주면 어떨까요? 그러게 오늘은 조금 적을 걸 그랬네요. 그래도 대신에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다 이렇게 말씀 더 드리고 하니까 인정, 인정?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위에는, 이거는 생크림이 아니라 쿠키 크림이에요. 크림 자체에도 쿠키가 박혀 있는 이렇게. 이거 맛있다. 이거 겉에 빵은 맛이 우리 옛날에 포켓몬스터 초코롤 있죠? 초코롤 그 초코 맛이 나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쿠키 크림이 있어서 쿠앤크는 맛없기 힘드죠. 그쵸? 이건 맛없게 만드는 게 더 힘든 거죠. 우와, 오늘 급식에 생크림 오믈렛 나왔는데. 아, 정말요? 저 학창 시절에는 뭐 이렇게 디저트 나와봤자 뭐 이렇게 짜먹는 거,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요. 팩 음료수 그 정도였는데. 자, 그리고 드디어 칸초 초코 케이크 요거고요. 가격은 뭐야? 3,200원이네요? 가격은 3,200원이에요. 근데 진짜 위에 칸초가 박혀 있어요. 저거 친구가 알바할 때 눅눅할 것 같다고 토론에. 와, 토론까지? 자, 요렇게 옛날에 칸초에 이 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순간 말이 멈칫했잖아요. 칸초가 이렇게 폭신폭신했나요? 칸초가 뭔가, 아, 이 느낌 아닌데 칸초는? 칸초가 이렇게 촉촉한 친구였나? 아이, 옛날에 나 칸초 먹을 때 원래 하나가 이렇게, 아이씨, 있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밑에 해갖고 요렇게 만들어 먹었는데, 이거는 칸초다. 진짜 칸초 맛이 나고요. 오, 그리고 크림층은 조금 깊어요. 올라간 칸초는 특별 제작한 건가? 그렇게까지 이걸 위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밑에는 초코빵이랑, 오, 크림도 두 개가 있어요. 위에는 생크림이고 밑에는 초코크림. 밑에 초코크림 보이시죠? 네, 이뻐요. 그냥, 와, 나, 아유, 죄송합니다. 고의로 그런 건 아니에요. 와, 나 칸초 초코 케이크 먹는다. 인스타에 자랑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찍고 굳이 안 먹을 것 같아요. 맛이 좀,
질퍽해요. 약간 빵을 덜 익힌 거 있죠? 아니, 쿠키 반죽 느낌 식감? 특히 반죽. 아무튼 오늘 이렇게 치킨 플러스에서 네 가지 톡톡 치킨이랑 시즈 편의점에서 새로 나온 요것저것 먹어봤는데, 아우 진짜 요즘은 참 새롭고 재밌는 것들도 많이 나오니까 살기 좋네요. 자, 뭐 정말 괜찮으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별로면 별로라고 말씀드리고, 협찬이면 협찬이라고 말씀은 드리되,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음식의 맛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솔직한 방송 앞으로도 기대해 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